왜? 이거 그거 같아. 우렁? 징그러운 계란. 아, 먹어봐. 아, 씨. 아, 그래서 베이비라고 그랬구나. 아, 씨. 가봅시다. 저기가 입구 간법입니다. 입구 찾기 어려우면 하겐다즈 찾으면 되겠네. 낭만 있나요? 차도 없고 너무 좋네. 차가 없어서. 주말이나 망아 놓는 건가? 여기가 금토일 시장. 여기가 야시장 입구인가 봐. 우와, 사람 많다. 이게 쭉 나 있는 거라? 응. 규모가 엄청나네. 너무 이쁘다. 뭐가? 이런 거. 그러니까 똥섬 시장에서 파는 도매들. 거기서 뛰어다가 여기서 파는 거지. 이게 양쪽으로 그러면 두 번 봐야 되네. 머리 좋은데? 한쪽만 보고 반대쪽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와우, 패딩 봐. 패딩 사러 와야겠는데 언제? 들어가 봐. 저기 몽클리어 패딩 쫓기면 다 있어. 지금 여기 우선 쭉 봐야지. 이거 길이가 엄청난 것 같던데? 한강에서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어. 뭐야? 이어폰도 다 짭이야? 100% 짭. 아우. 없는 게 없어. 홍콩보다 나. 맛있겠네, 이거. 반미야? 반미에 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너 먹으라고. 자, 시간이 없어, 빨리. 아니, 왜? 이거 엄청 길다던데? 아, 내일 똥은 되는구나. 응. 금, 토, 일이랬지? 응. 일요일도 쓰는 거야? 응. 그럼 시간 맞네. 돌구이 소세지. 이거 먹어보자. 내가 먼저 왔는데. 애기니까 봐준다. 인종 차별하는 거야? 나이 차별하는 거야?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돈을 제가 먼저 냈네. 아저씨가 저 소스를 처발처발 해줘. 이 돌은 뭐 세척을 하나 몰라? 아, 뜨거우니까 뭐 세척할 필요 있겠어? 아저씨 됐어. 아, 퍼포먼스에 좀 속은 것 같다. 땡큐. 드셔보세요. 땡큐. 배고픈 네가 먹어봐. 아니야. 왜? 네가 먼저 먹어봐. 아, 이거 찌란이네?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았나? 맛돌? 굿. 맛있지, 소세지? 응. 약간 비첸양 맛 조금 나. 맛있네. 베트남은 그게 있어. K-POP에 맞서는 V-POP에 되게 자부심이 커가지고. 지금 외국 노래 잘 안 나오잖아. 조단 시리즈별 색깔별로 다 있고. 이거 뭐야? 담배야? 파이프 담배. 와우, 레고 봐. 레고도 짬이 있는 거야? 야, 여기가 태국보다 더 재밌다. 응. 날씨가 시원해서 그런가? 너는 여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베트남은. 응. 아직 그거 있잖아. 아직. 개발이 덜 된. 관광객만을 위해서 개발이 되지 않은, 덜 된. 여기 현지인도 엄청 많잖아, 지금. 응. 너무 좋지, 현지인들이랑 다 있어서. 태국도 우리 옛날에 처음 해외여행 다닐 때는 괜찮았어. 근데 너무 그 관광객들한테 치우쳐가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너무 배렸지. 이건 뭐대? 아저씨가 그린 건가? 아,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뭐? 저 티잔 받침? 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 음식 놓는 거? 이거 너무 이쁘지? 아, 이 티 이쁜데? 일러스트인가 보다. 핸드메이드네. 성모 마리아 상교수. 양념 냄새가 슬슬 난다. 이제 너무 출출한데? 여행할 때 이렇게 출출하게 다니는 거 아니야? 개로 먹어, 개로? 야. 뭐 파는 쌀국수인데? 쌀국수 먹자. 이게 다 같은 집이야. 어디 앉을래? 여기. 왜? 이거 그거 같아. 우렁? 징그러운 계란. 아, 먹어봐. 아, 씨. 아, 그래서 베이비라고 그랬구나. 아, 씨. 야, 베이비가 베이비 좀 먹겠다는데 왜?
아, 나 여기 와서 난관이 많네. 닦은 거다. 나 왜 베이비라고 하나 했네. 에, 베이비. 아줌마가 웃어. 베이비. 아. 와, 난 이거 먹는 사람, 와, 줘봐, 줘봐. 미안하다, 진짜. 줘. 미안하다, 애기야. 내가 대형 유튜버라 먹을 수밖에 없구나. 와, 나 이거 먹는 사람 처음 본다. 아, 먹어야 돼, 이거? 아, 먹지, 먹지 마라. 아니, 못 먹겠으면 먹지 마. 괜찮아. 이게 뭐 그거잖아, 부활하기 전에. 닭고기도 먹는데, 뭐. 무슨 맛일까? 아, 이거는 맛있어. 이거 그거 같아. 간 먹는 거 같아, 간. 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닭고기 같아. 위아래 맛이 달라? 이거 솔직히 저 아줌마가 베이비 소리만 안 했으면 내가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베이비 소리를 해가지고 먹을만. 아, 특이하네.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머릿고기야? 뭐. 아, 그거 누룽고기 같아요. 뼈 막 섞였잖아. 아, 그러네. 두부, 두부도 있고. 맛은 어때? 뭐 맛있겠지, 뭐, 여기는. 쌀국수가 뭐. 어? 근데 여기 국수가 그냥 국수네? 쌀국수가 아니고. 아니 뭐 쌀국수겠지. 근데 이거 보이지? 동그란 거. 우리나라 국수처럼. 이거 안 넣어? 매운맛. 아, 좀 뭐든 많이 넣어봐 좀. 나 베이비에 지금 충격 먹어가지고. 여기는 야채는 또 이렇게 상추를 주네. 아, 이거 우리가 먹는 쌀국수는 아니야. 전혀 틀려. 이거 그건데? 걔. 아, 이래서 비쌌구나. 가재. 아, 그래, 그래. 가재. 비싸더라고. 가재. 가재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야. 어, 여기 맛이 틀리네, 진짜. 어, 이 쌀국수는 또 다른 질감이네. 아, 국물이 되게 그거 있지. 새콤달콤? 아, 달콤은 하지 않아. 새콤. 국물 맛이 좀 더러워. 뭐 많이 들어왔어. 그 간단한 맛이 아니야, 쌀국수도.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는데? 근데 여기 야채도 이렇게 상추 이렇게 향 나는 야채가 아니고 그냥 야채죠. 여기 향 나는 거 다 있어. 있어 위에 것만 해서. 아, 맛있다. 그럼 좀 넣어줘 나도. 아, 좀 향이 나니까 맛있어. 아, 덮어야겠어. 맛있어? 역시 맛있어. 베트남은 길거리에서 쌀국수 먹으면 실패는 없는 것 같아. 응. 더러울 것도 없고 이거 끓이는 거랑. 그러니까 야시장에서 왔다가 출출하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응, 여기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것 같아. 동수원 시장 쪽으로. 맨정신에 베이비를 못 먹겠어. 아. 또 베이비 먹는 거야? 아, 근데 여기 맛이 좀 뭐라 그러지? 좀 헤비한 맛이 있어가지고 맥주를 부른다.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어, 너무 많이 먹어. 여기 튀긴 두부랑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 와, 가재 맛있다. 한 번 더 와야겠는데 여기? 밥인 것 같아, 밥. 라이스? 바나나. 아, 이게 뭐야? 바나나. 바나나 그지? 구운 거. 20K, 20 줘봐. 어? 20. 이거 바나나 입에 쌌네. 근데 저거 안 녹아? 플라스틱?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이 뭐 관여할 일은 아니지. 자기가 먹을 거 아니잖아. 어, 뭐야? 저건 또 물 뿌려? 술까지 뿌려주는 거야? 어머, 뭐야, 저거 풀지? 안 넣고 못 빼기겠는데?
뭐 이것도 다 넣어주는 것 같은데? 어. 괜히 먹은 것 같은데? 괴식이다 이거 괴식. 나 내일 한인타운 가서 김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아 그래서 스티키라고 했구나. 땡큐. 땡큐. 컵은 안 녹았어? 정말 괴랄한 음식이다. 우리한테는 괴랄하겠지. 뭐야 이게. 아 나 이 이것까지 맛있으면 내가 네가 뭐 베트남을 최고의 요리 강국으로 인정한다. 응? 왜? 맛있어? 별로 안 뜨겁고 어. 맛있어. 맛있다고? 뭔 맛이야? 그 우리 태국 가서 맨날 먹는 거 뭐야? 로띠? 로띠 쌀 버전? 이거 연유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그게 아까 풀죽이 연유였구나. 아 꽤 맛있어. 되게 맛있다는 그건 아닌데. 약간 누룽지 같은 맛도 나네. 이상한 음식은 아니냐. 맛있는데? 나 그거보다 맛있다 태국 그 로띠보다. 태국 로띠는 잘하는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아 이 코코넛이구나 이건 또. 맛있네. 이것까지 맛있을 줄이야. 여기 동선시장이지? 여기 동선시장 어, 맞네. 여기까지네. 와 나 진짜 이렇게 긴 시장은 처음 본다. 우리 지금 4분의 1도 못 봤어. 아, 진짜 반 본 거야. 반 한 면만. 아니 막 골목골목 많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오늘 축구 8강 응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또 내가 승리 요정이기 때문에 봐줘야 돼. 예예. 오늘 지면 요거는 잘라야지. 그럼 저희는 따바오 해서 응원하러 가겠습니다.